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재판이 끝났고 이제 처벌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 장면을 멜 깁슨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이 장면을 집중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2시간이 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죠.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 보통 이 장면을 설교할 때는 설교자들이 예수의 육체적인 고난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육체적인 고난. 요한복음은 그 육체를 그렇게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이 예수는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과 육신이 함께 만난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만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에는 고난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함께 다 세트로 고난을 당한 거예요. 말씀과 육신이 채찍질 당한 거고, 말씀과 육신이 침뱉음을 당한 거고, 말씀과 육신이 그대로 가시 면류관을 쓴 가짜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부분을 빼놓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요한복음의 의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씀 플러스 육신의 고난이에요. 이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오늘 19장을 이해를 하려면은 19장 이해의 대전제가 예수는 육신의 고난만 당하는 장면이 아니다. 예수가 당하는 고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육신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예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면 육신만 고난을 당하면은 예수만 고난 당하는 거죠. 그런데 플러스 말씀해 놓으니까 누구까지 고난을 당하세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난당하는 장면을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왜 우리냐? 가족 공동체니까. 가족 공동체. 맞죠? 가족 공동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몇번 반복이 돼요? 예, 최소 여섯 번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예수는 예수 단독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이 일을 행한다.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누구랑 동일시했어요? 예수와 아버지를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이 가족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아들일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아들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직계손이 되니까 아들 또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아들을 믿고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도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라고 나가는 영주주의자들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가족. 중요한 건 가족이에요.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조상이라는 표현에. 자, 구약 성경에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면요. 창세기 4장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이 가족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느 가족에게 들어가느냐? 가족 공동체인데, 이 가족 공동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가족 공동체인데, 이 가족 공동체에 어느 가족으로 들어가냐? 어느 가족에 속할 것이냐? 어느 가족에 속할 것이냐?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4장의 족보가 있고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족보에서는 누가 등장하죠? 누구의 가족이 등장하죠? 창세기 4장에서 등장하는 가족은 가인의 가족이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4장의 족보에서는 가인의 가족이 등장하고 창세기 5장에서는 어느 가족이 등장을 해요? 셋의 가족이 등장하죠. 일단 어느 가족에게 들어가고 싶어요? 창세기 4장의 가인 가족에 들어가고 싶어요? 창세기 5장의 셋의 가족에게 들어가고 싶어요? 예, 우리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다 셋의 가족에 들어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셋을 선택하지만 실제로 이름은 셋이지만 종교인들은 내용물은 뭐로 선택해서 들어가요? 가인을 선택해서 들어가요. 뭐 10중 8구 예외 없습니다. 아, 이걸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라 여기도 또 비교를 하려면은 이걸 쫙 줄이고 자 창세기 4장에 아담이 누가요? 아담이 그 다음에 4장 25절에 여기는 왼쪽 까만 부분은 창세기 4장 1절이고요. 이렇게 하얀 부분은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똑같죠? 그의 아내 하와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같은 인물이에요? 같아요? 동침함에 동침을 했어요? 동침함에 4장 1절과 25절이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임신하여 동침함에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동침함에 여기는 임신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대신에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낳는 건 똑같아요.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했는데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없지요. 근데 25절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름 짓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 이름 짓는 장면이 나와요. 1절과 25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름을 1절에서는 안 지어줘요. 이름 짓는 장면이 없어요. 이미 태어나니까 바로 이름이 뭐예요? 그냥 가인 됐어. 근데 25절은 이름을 지어줘요. 비교가 됐지요. 그러니까 4장의 족보에서는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없어요. 이름, 그러니까 이게 장명이라고 하지. 장면이 없고, 4장 25절. 이렇게 셋부터는 어떻게 돼? 장명이 시작돼요.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이름을 안 지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 당연히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인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셔요. 근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이름을 받았던 그 사람이 있기 전에, 아담에게서 이름을 누가 제일 최초로 받았어요? 아담에게서 사람 중에 이름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함정 걸렸어. 누가 함정이에요? 셋이 아니고 하와. 최초로 이름 받은 사람이 하와예요. 하와의 이름은,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산자요. 산자의 엄마. 그냥 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산자의 엄마.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엄마가 바로 하와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배에서는 뭐 나오면은 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하와라는 이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름 지을 때 에스더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짓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잘안 짓는지 몰라.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예? 따먹었어도 산자의 어미야. 이름은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을 지어준 게 셋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이름을 아담이 지어준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겨난지 몰라. 괜히 그걸 추측해서 아담이 꼭 해줬다라고 우기고 싶으면 우기셔도 돼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2장에 이름 짓는 대상에서 뭔가 빠져 있어요. 그냥 이름을 어떻게든 누구한테 받았든 받은 거야. 아담한테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불분명해요.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담은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어요. 근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라고 했지 아벨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언급이 없습니다. 그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거죠? 예? 왜 이름 짓는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느 가족에 속할까? 어느 가족에게 속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는 이름은 이름을 받은, 지금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사람의 집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아, 이름을 못 받았죠? 이름을 못 받았어요? 짐승도 이름을 받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이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인데도 이름을 못 받았어요. 아담에게서. 그런데 이 4장 25절 셋부터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름을 받아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셋의 이름의 뜻은 뭐죠? 이 이름이 한자면 뜻도 이렇게 짧아야 되나? 셋. 셋은 셋이니까 세 개인가 보다야.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름은 한자인데 뜻은 굉장히 길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사람들이 인류 사이에 존재해요. 누구예요? 늑대와 추물. 추는 사람들. 아침에 뜨는 태양을 붙잡고 벌떡 일어난 뭐 늑대.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주죠. 누가요? 아, 예. 이게 지금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내용과 공통분모가 좀 있어요. 그쪽도 좀 연구하고 싶어요.
네, 자료가 거의 없어서 지금 연구를 못한데 이것만 연구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 성경만 연구해도. 그래서 셋이란 이름은 이름의 뜻은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어요. 자, 26절.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어줬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셋에서 이제 에노스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에노스로 이름을 지어줬을 때 에노스 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다. 야, 이거 잘 보세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은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맞아. 이거. 아,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팩트가 있고요. 팩트가 있고 요 속에 내용물이 있어요.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 사실은 어떤 내용물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가인도 이름은 불렀어요. 근데 이름은 불렀는데 이름만 불렀지 내용물은 따라가지 않는 거야. 내용물이 없는 거야. 가인, 아니 가인도 예배 드렸잖아요. 자, 4장에 보면은 그 가인 자기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누구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뭐 이러고 제사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불렀다라고 하지를 않는 거야. 그치요? 언제 비로소 불렀어요? 에노스라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부른 것은 부른 게 아니야. 입술로 고백한 건 그게 고백한 게 아니야. 뭐로 고백을 해야 돼? 그 내용물에 공감하고 그 내용물에 동의를 하고 그 내용물을 완전히 내 걸로 체험하는 상태에서 불러야 그걸 부른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입술로만 부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입으로만 예수 천당 불신 치아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입술. 아니, 입술이 갑자기 이상해. 네? 내용물이 없으니까 입술로는 자꾸 뭔가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입술로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고. 내용물이 없으니까 목소리라도 어떤 발음이라도 특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러고. 그치요? 가인이 그 짓을 했다고요? 가인이. 내용물이 없으니까 입술로는 막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원래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입술로만.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들을 다 불렀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불렀다 치지 않아요. 뭘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들리셨어요. 이렇게 불러도 그거 부른 거야. 왜? 내용물을 내가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그 내용물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만 불러도 부른 거고 생각으로만 불러도 부른 거야. 이해하시죠? 이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아, 성경은 교차 검증해야 된다니까요.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저것들이 회개하면 안 돼.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돼. 이 철천지 원수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 이렇게 진짜 좁은 골목 아무도 없어. 사람 하나도 안 보여. 개새끼 몇 마리만 지나가. 근데 거기다 대고 크게 하면 안 돼. 창문 넘어 들리고 대문 넘어 들리니까 이러고 들렸어요? 아무도 못 듣죠. 근데 놀랍게 개새끼들이 먼저 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왕왕왕왕 짖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 소리를 알아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큰 소리로 회개하라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나서에서 보여준 거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물을 내가 정말로 체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장 전반부에서 가인이 예배 드렸을 때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과 4장 26절에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점을 뭐로 구분을 해줍니까? 장명. 여기는 장명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4장 25절, 26절은 장명을 받은, 이렇게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물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내 걸로 자꾸 체득이 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셋과 그의 후손들의 내용물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야 5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5장의 족보에서는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해주냐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면 아담의 계보는 창세기 5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가인은 아담의 계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아벨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기록은 안 됐어. 끝. 왜냐면 끝. 공식 이름을 받은 적이 없어. 거기도. 그러면 누가 구원받았냐?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나중에 창세기 할때 디테일하게 들어가자고요. 창세기 할 때.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요 계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창세기 4장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장에 요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자, 4장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쵸? 아니, 확실하게 여호와를 떠났잖아요. 아니, 여호와 앞을 확실히 떠났잖아요, 지금. 이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없이 사는 거예요. 입술로는 여호와를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불렀죠. 여호와를 입술로는 불렀죠. 근데 여호와를 아무리 불러도 여호와께서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여호와를 떠났다. 야, 여기는 악재가 지금 두 가지나 겹쳤어. 이름도 받지 못했고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 요 지금 가인족은 이걸 여기다 다시 쓸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가인족과 이게 셋족. 셋족은 여기는 똑같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이그 이름을 내용물이 없고 내용물이 없으니 그 내용물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으니, 체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으니, 누림이 없지요. 아니,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누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누림이 없으니까, 누림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게 풍족함이 없는 거죠. 풍족함이 없으니까, 뭐로 채워야 돼요? 아니, 풍족함이 없다는 건 결핍이잖아. 결핍이 생길 거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 없는 결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핍을 뭐로 채워요?
물질로 채워요. 물질이나 실력이나 성과나 능력으로 채우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결핍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옷가게 못 지나가. 가방가게 못 지나간다고.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애들은 장난가게 지나가더라도 저거 마음에 드는데 저거 사고 싶어요 하면은 엄마가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말고 내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 그걸 철석같이 믿어. 다음에 사줄 거라고 믿고 탁 끊어. 그냥 건너간다고. 건너가. 약속을 믿고 건너가. 맞죠? 근데 결핍이 많은 아이일수록 어떻게 해요? 거기가 난장판이 돼. 난장판 지랄판이 된다고. 그야말로 그냥 엄마하고 애기하고 그냥 이 힘대결하는 장소가 돼버린다고요. 왜냐면 엄마로부터 충분한 공급이 돼 있고 충분한 이름을 받고 내용물을 받았고 충분하게 채워줬으면 그런 떼거지를 안 쓴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뭐로요? 그걸 사가지고 반드시 자기 그걸 꼭 움켜쥐고 있어야 사주는 걸로. 첫째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사줬다. 둘째는 엄마가 사준 걸 내가 꼭 품고 있으면은 엄마 사랑을 내가 체험하겠다. 얘도 애들을 좀 설명은 할수 없지만 내가 대신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게 결핍이 표현이라고.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가방가게 가면 이렇게. 가자고, 그래도. 자, 가자고. 그거 못 사겠다고 집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보세요. 가인을 보시면, 자,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밭을 갈아도 효력이 나질 않아. 계속 결핍이야, 결핍. 그리고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 안식이 없어. 죄벌이 무거워 죽겠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낀, 나를 죽이겠네.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끼는 거야. 그러니 이 결핍 덩어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니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채울 수도 없고 도망 다녀야 되고 마음은 허전하고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혼돈스럽고 마음이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려요. 그럴 때 여호와를 더욱더 부르짖고 목숨 걸고 이때 40일 금식하고 이럴 때 진짜 주님 만나는 자기 목숨 한번 걸어보면 되는데 우리는 꼭뭐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목사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우리 학부모들은 교회 자기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해버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하면 안 되고 마누라가 대신해야 되고 마누라가 무슨 죄가 있어 왜 40일을 대신해야 돼 대신 그치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이럴 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이유로는 죽도록 금식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인간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죽기 살기로 안 매달려요. 그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때는. 이 복음을 잘못 배워놓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응? 또 그거 종교행위인데 뭐안 해도 돼, 뭐. 응? 아유, 한대 때려주고 싶어. 재수없게 그러다가 여호와 앞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라고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를 하면서 뭐를 해요? 에녹을 낳아요. 그 아내와 동침하며 이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냐면, 창세기 누구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냐면 아담이 했던 패턴을 그대로 가져요. 아담이 자기를 낳았던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요. 아내와 동침을 해요. 그치요? 아내와 동침하고 아담이 그의 아니 뭘 한다 했더니 이게 또 다시 똑같이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요. 지금 가인이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똑같죠, 패턴이. 그리고 이르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내와 동침하며 누가 여기 주체는 아담에서 가인으로만 바뀌었어요.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랑 똑같죠. 그리고 등남하였다라는 말을 예. 왜요? 그래요. 예. 등남하였다는 말을 이게 뭐 바뀌었나 본데. 이게 예. 소리가 이게 꺼져 있어서 그랬어요. 이게 발로 밟으니까 굴러다니면서 밟혀서 꺼져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긴 시간 동안을 다 건너뛰었네 못 듣고. 예, 약간 들렸대요. 감사하네. 약간이라도 들려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을. 그러니까 이름을 누구한테 줘요? 아니. 지금 가인은 이름을 누구한테 지어주냐고. 자기 아들한테 지어줘요? 성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쵸?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이 글러먹었죠? 살아있는 생명체에 지어준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성과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과물, 성이라는 건 도시 이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이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죠? 이 이르인데, 이 이르에다가 못 알아보죠? 예, 한문하고 똑같아요. 그림 글자라. 그래서 이 성이라는 데다가 이름을 지어줘요. 살아있는 생명체에다 지어준 게 아니라 이 성,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도시, 성과물에다 이름을 지어줘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인은 이름만 불러,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을 뿐이지 내용물이 없으니까 자꾸 어떤 성과물이나 성취물에 이름을 지어줘서 그것을 자기와 동일시해야 되는 거죠. 천국 가려면은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십일조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해야 천국을 갈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종교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족보가 가인의 족보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천국 가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준 대로 마음만 바뀌면 되네? 마음만 바뀌면 되네? 마음 바뀌는 게 쉬울까요? 성과물 내는 게 쉬울까요? 그게 훨씬 쉬워요. 예. 네. 마음 바뀌는 거는 바뀌어 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쉬워. 한번 바뀌어 본 사람은 쉬워. 그치요? 한 번도 안 바뀐 사람은 그래서 잠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잠언에 얼마나 미련한지 그 미련한 머리를 절구통에다 넣어. 그리고 쇠공이야. 그냥 나무공이도 아니야. 공이가 뭔지 알죠? 절구공이. 쇠공이로 머리를 빻아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마음 바뀌는 게 그만큼 불가능하다니. 머리통이 쇠공이에 맞아서 야 온통 상상만 해도 그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래. 그러면 그 절구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대가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깨지지도 않아.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마음 바뀌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 간다. 그게 복입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죠. 뭐를 내요? 성과물을 내죠. 아니, 성과물을 냈잖아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축 치는 사람의 그 매뉴얼은 누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소, 돼지, 양, 닭. 이거 쉬운 일이에요? 아니, 쳐보면 알아. 얼마나 많은 과학이 들어가는지. 아니, 짐승들이 임신하면은 임신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뱃속에서 죽으면 어미도 죽을 수 있고, 새끼도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과학 지식은 있어야 돼? 최소한 수의학. 예. 동물학 지식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질병학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단체로 병들면 다 죽어. 재산 손실이 엄청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가축을 왜 이렇게 많이 쳐요? 도시에, 에녹성이라는 도시에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축을 키웠어. 그럼 거기까지 수송을 해야 돼요. 어떻게까지 수송을 하지? 과학 상식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성과를 누가 냈어요? 이쪽에서 낸 거야. 사장의 가인 가족이, 가인족이, 이 가인족이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왜? 왜 이런 성과물들을 계속 내죠? 결핍 때문에 물질과 실력과 성과와 능력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승진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 사회는 승진하려면 건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대나 이 검사 조직이나 승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옷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를 해야 돼요? 건수를 해야 돼요. 건수. 뭐로? 물질이나 실력이나 성과나 능력으로 계속해서 실적을 내야 돼.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 네. 아니, 교회가 존재하려면은 복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목사가 그 교회에서 밥을 먹고 살려면은 복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복음 가지고 안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잖아.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 행정 능력, 정치 능력,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성과 능력, 실력, 물질, 이런 거다 보여줘야 되잖아. 교회 성장, 뭐, 무슨 공사를 해. 우리도 공사했는데? 44만 원짜리. 문 고치는 거?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는 440억짜리 무슨 4,400억짜리 뭐 사랑상회는 뭐 8,500억짜리 이 대목에서 물한잔 마시고 자 그래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과 퉁소라는 것은 예술 영역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디테일과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이런 디테일이 성과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족보를 가인의 족보를 가인족의 그 가족들의 이름을 받지 못한 내용물은 없으니까 결핍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그 결핍을 뭐로 치여?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실라노 두발가인이나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기구라고 하지 말고 기계라고 해보세요. 산업 기계를 만들어내는 대단한 능력, 성과물, 실력. 이건 번역에 따라 달라져요. 기구가 아니에요. 농기구 정도 만드는 거. 농기구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풀무질 해야 되고 쇠를 정렬해야 되고 뭐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누가 해요? 그럼 인류사는 누구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할 것도 없이 누구를 따라가요? 당연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지. 맞죠?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데,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는 재해석해 줬어요. 맞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제공해 줘요? 떡을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떡이라도 먹여서 살려야 돼. 하나님이 있는 이 셋 쪽은, 셋의 가족들은 떡으로 먹여 살려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여 살려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자고, 한번. 우리가 셋이다.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모든 출근하지 말고 우리 교회 출석하세요. 성경 공부 아침마다 오시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예? 네? 직장 다니신 분들만. 힘들죠? 벌써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연히 구분되잖아요. 내 마음만 바뀌면 아주 쉬운 일인데, 마음이 안 바뀌어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아씨, 아씨, 사람이 떡으로도 산다야 하지. 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야 이러고, 떡과 타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거고, 사병이어로, 아니, 칠병이어로 먹이시는 거죠. 계속해서 먹이시면서 뭐를 가르쳐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5장의 족보를 넘어가 볼게요. 이제 4장의 족보, 이제 아시겠죠? 이 가인족은 결핍과 물질과 실력과 성과 능력을, 결핍을 채우는 도구로 이걸 성과물을 내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것이 나를 드러나게 만들고, 이런 걸로 내가 나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가인족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은혜로 주신 거야. 은혜로 주신 거를 잘 쓰면 돼. 마음이 바뀌면은 잘 누리고 잘 쓰면 돼. 그치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면은 이걸 이걸 자기 자신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굳건하게 자기 자신이라고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결국에 뭐를 얻어 먹으려고요? 개털 모자 안 쓰고 금멸유관 쓰려고. 우리 개털모자 안 쓰려고.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 어디서 개털모자가 나왔는지 성경에도 없는 개털모자가 나와가지고. 아, 예. 네. 그리고 복음하고 상관없었어요. 복음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분들이 하셨던 거. 그냥 막 개그맨처럼 웃기면 아주 훌륭한 부흥사가 된 것처럼. 개그맨처럼 막 울렸다 웃겼다 막 그러니까 부흥사들 무슨 요새 무슨 설교할 때막 이러고 별 쇼를 다 해요. 별 쇼를. 이걸 내려고, 성과를 내려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자, 5장의 족보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자, 이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셔요? 예. 그러니까 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어느 족보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창세기 5장에 아담과 셋의 족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요. 남자와 여자를. 근데 4장 족보에서는 여자가 안 나와요. 창조되니.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4장의 족보는 형상은 사람인데 내용물은 짐승이죠? 맞죠? 5장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곳이 그의 이름이 됐어요. 언제 비로소 사람이 돼요? 아니,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머리 뇌구조가 굳어 있어가지고 아 이거 호랑이 만들고 고양이 만들고 코끼리 만들고 뱀 만들고 저 독수리 만들고 닭 만들고 우리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앗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썩어서 죽어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이파리가 무성하면 뭐가 깃들여요? 여기 깃들이고 있잖아 지금. 공중에 각종 새들과 들짐승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로 모여들고 있잖아. 그치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맞죠? 그러면 이름을 지어주면 그들이 뭐가 돼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은 존재가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자, 그들을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이 이래서 좀 우리가 하나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하나의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름은 대표 이름은 아담, 대표 이름은 하와, 대표 이름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용물이 수시로 바뀌어요. 이래서 성경 읽기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들의 이름이 뭐가 돼요? 비로소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창세기 2장에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뭐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금과 통솥 부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냥 곧 이렇게 돼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이걸로 끝. 이걸로 끝이라니까? 어떻게 나? 성과물 안 내고 뭐만 내면 돼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그 아들만 나오면 돼. 그리고 이름을 셋이라고 붙여줘. 아까 창세기 4장 족보에서 이름 붙여준 장면 없어요? 그냥 불렀어요? 근데 여기는 이름을 어떻게 해요? 셋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 자녀를 낳고, 야, 800년 동안 셋을 낳은 후에도 자녀들을 계속 낳았어요. 자녀들을 계속 낳았어요.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4장 족보하고 5장 족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긴 죽어요. 근데 4장 족보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자, 계난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야렛을 낳았고, 자녀를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았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신기하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4장 족보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 4장 족보를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세야를 낳고 라멕을 낳았더라.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걱정하니까 주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임을 면하게 해줘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5장의 족보하고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안 좋은 거야. 죽어야 되는데, 살고 죽어야 되는데, 살고 안 죽어. 영생불사를, 지금 안 죽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문자 그대로 보면 영생을 누리는 거야. 영생. 그래서 조상이 돼버려. 그래서 조상이 된다니까 영원히 안 죽고, 이름에서 계속 회자가 돼서 안 죽어.
실제로는 죽었지만 안 죽어. 실제로는 죽지만 안 죽어. 이해가 되죠? 야, 또 다시. 그래서 라멕이 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를 낳아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창세기 2장부터 5장의 패턴에 낳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낳아요? 누구와 함께 낳아요? 아내들과 함께 낳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여기 다 나오잖아. 이 상처, 결핍. 나의 결핍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 결핍을 채워야 돼. 사람을 죽여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죠.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예,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순간에 만족을 얻는 사람들. 그러면 라멕까지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집단이 뭐가 돼요? 아니, 패스 집안이 돼 있다고, 이미 패스 집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니까 실력, 성과, 능력 이런 거. 우리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한국 현대사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감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 그 집단이 뭐를 내요? 공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 그쵸? 다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박수쳐. 그 그룹에 속하기 원해. 실력과 성과 능력을 다 보여준다고. 그런데 그 마음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결핍과 상처투성이라.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죠? 근데 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뭐를 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 자기의 상함, 결핍과 상처로 막 죽여, 막 죽여, 막 죽여. 드디어 패스 집안이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죽으면 벌이 7배. 근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러면은 자기가 죽겠다는 소리야? 절대 안 죽겠다는 소리야. 드라큘라지. 남을 죽여서 자기가 영생을 살고 있으니까. 남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영생을 살고 있으니까. 드라큘라 아니에요, 이게? 맞잖아요. 좀비잖아. 영양 공급만 되면은 절대 살았으나? 아니, 죽었으나? 살아있는, 희한한 괴물이 되는 거죠. 사장의 족보의 결론이 이거예요. 패스 집안이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뭔가를 자꾸 내주면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요? 그걸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를 하라고요? 예, 뭐를 달라고? 성과물 달라고? 이거 달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물질, 실력, 성과, 능력을 보여주라고. 자, 성으로 데려다가 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도 안 다쳐. 그 다음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보여주잖아요. 지금 예수가 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셋 쪽의 자녀로 키우고 있어요? 가인 쪽의 자녀로 키우고 있어요? 아야, 고3이니까 너 교회 나오지 마. 공부해, 공부. 뭐 다들 다. 이거 성과 내야 될거 아니야. 어? 우리가 명문가라는 성과를 내야 될거 아니야. 강남에 가면은 아주 심해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는 의례이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은 교회 나오잖아요. 너왜 나오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요? 성과, 실력, 능력 이거 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느 기준에 지금 키우고 있냐고. 그러면서 무슨 천국 갈 생각을 하냐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될 내용이죠.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5장 내용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 얘기란 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과물 가지고 유혹을 하고, 예수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면 충분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맞아.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걸로 끝 내버리잖아요. 그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로 다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시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가인족의 셋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성공할 때는 성공했어 지금. 총독으로 와 있단 말이야.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 권력가예요. 유대 땅만 통치했던 게 아니에요. 시리아 땅, 요르단 땅, 그러니까 이 동방 지역을 통치했던 굉장히 큰 총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 총독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전체 이 동방 지역에 이 동쪽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이기 때문에 막강 권력이라고요. 이 빌라도가, 이 가인족이 예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데려다가 채찍질을 해요. 그쵸? 근데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가시나무. 여긴 한절한절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왜냐면 우리는 그냥 가시나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또 눈물까지 흘려줘야 되잖아. 성경에 감성 자극하는 구절로 써놨다면은, 그는 성경이 아주 심플하게 쓰여진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어떤 내용물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 그래서 그 카톨릭 쪽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스테파나로고, 여자도 스테파니스, 뭐. 면류관이니까. 근데 이 면류관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테파노, 면류관. 그런데 그게 무슨 면류관이에요? 예, 가시. 아칸타예요. 아칸타. 근데 이 가시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은, 여기랑 또이 아칸타가 쓰여진 데가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선 절대 포도를 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엉겅퀴도 가시가 있잖아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가시예요? 지금 가인족하고 셋족하고 여기 가짜가 들어갔으니까 가시겠네?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여기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의 열매, 안식이라는 열매,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안 나오니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가짝퉁 열매를 내잖아요. 뭐로 내요? 물질, 실력, 성과, 능력, 성취로 열매를 낸다고요. 그치요? 우리 자식 그렇게 키운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 자식들이 그 부모들이 원하는, 부모들이 결핍 때문에 야, 너 꼭! 꼭! 서울 의사들이야. 꼭은 법대 가야 돼. 꼭 의대 가야 돼. 전부 자기 결핍 때문에 자식을 희생 제물로 삼아버려. 이스라엘에, 유대에 자기 자녀들을 항아리에다 넣고 신동골짜기에다 던져버리는 그 부모들하고 너꼭
네 인생 살지 말고 내 인생 살아야 돼. 내가 결핍이, 내가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말이야, 응?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학원을 잘못 다녀가지고 의사가 못 되고 직장인이 됐거든? 너는 꼭 의사 돼야 돼. 넌 법관 꼭 해야 돼. 이래가지고 자녀를 두드러 잡는, 자기 자녀를 항아리 속에 쳐넣고 흰놈 곧장에다 집어던진 그 부모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회개하셔야죠.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시, 또 보자고요.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자,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제 가시 떨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 해석을 해준 거고. 그래서 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라는 말을 좀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가요.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홀랑 먹어버려요. 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긴 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려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게 가장 많이 자랐을까요? 돌짝밭에 떨어진 게 가장 많이 자랐을까요? 가시밭에 떨어진 게 제일 많이 성장했을까요? 어느 게 제일 많이? 예, 가시. 근데 가시가 있기까지는 성장을 해. 근데 가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가시 때문에 못 자라요. 농사 지어 보신 분이나, 이게 농촌에서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가시 때문에 성장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를 이겨먹고 성장해버려요. 아니, 나무들이 그러잖아요. 가시가 아무리 있어도 일단 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에 소나무든 오동나무든, 일단 성장하면 가시가 아무리 타고 올라와도 가시를 이겨먹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가시가 아니에요. 마음의 가시라고. 자, 그래서 그 가시를 싹다 제거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가시만 싹 제거해주면 좋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가 뭘까요? 결핍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가시는 우리의 결핍. 그리고 결핍 있는 사람은 항상 물질, 실력, 성과, 능력. 이런 거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니게 바로 나야 라고 자꾸 내놓고 싶어 해요. 아니, 좋은 직장 안 들어가면 어때? 좋은 대학교 좀안 들어가면 어때?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실패가 있으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지. 아픔이 있으면 아픔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지. 꼭 내가 그거 못했다고 대한민국의 이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못하면 아, 난 죽어야 돼. 나는 인간이 아닌가 비어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20%나 된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시스템이 왜 바로 가인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냐고. 그렇죠? 이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봐. 14절까지인데. 이제 2절. 그러니까 이 가시 나무로 면류관. 자, 이 면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우리는 면류관 하면은 빛나는 면류관만 생각하는데, 면류관 내용이 뭐가 되어 있어요? 가시 플러스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면류관을 뭐라 그래? 이걸 왕관이라고, 왕관. 그냥 왕관. 그런데 왕관인데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로 만들었어요? 가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시 플러스 왕관이에요. 말씀 플러스 육신. 육신이 가실까요? 말씀이 가실까요? 육신. 말씀. 우린 육신이 가실지. 왜냐면 병들고 아프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우리 육신이 가시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육신이 엄청 튼튼해.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감기 한번안 걸리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1년 365일 중 하루만 자면 피로가 다 풀려. 이런 육신을 타고 태어났어. 그럼 뭐가 가시야? 마음이 가시게 되는 거죠. 마음이. 마음이 아무리 튼튼한 육체가 가지고 태어나면 그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결핍투성인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음 이 말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면류관이 이 왕관이 완성되려면 가시가 바뀌어서 뭐가 되면 돼요? 가시가 변하여 말씀이 되면 돼요. 복음이 되면 된다고 가시가. 그래서 가시를 빼 달라고 해야 돼요. 가시를 그대로 박은 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변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 가시가 우리가 종교 가시를 잔뜩 쳐맞고 왔어 지금. 어디서 수십 개가. 제가 지금 11군데 쬐는데 지난주 수술하느라고 생사를. 아니 이렇게 메스로 싹 자르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 상처 부위가 다 시퍼렇게 멍들어 있냐. 아직도 시퍼렇게 멍들어 있어요. 희한하게. 째기만 했는데 아직도 멍이 안 빠져 있어. 심지어는 상처 주변까지 막 멍들어가고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멍이 잘 들었어요. 색깔이 이뻐. 이 면류관, 왕관으로 완성되려면, 진짜 이게 면류관으로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요? 가시만 바뀌면 돼요. 우리는 가시를 안 받고 살 수가 없다고. 왜냐면 태어나는 순간, 어디서 태어나요? 쇠 쪽으로 태어나요? 가인 쪽으로 태어나요? 네, 뭐 예외 법칙 없어요. 수도 없이 박혀 있는 가시가 있고, 우리는 그 가시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꽂아주고 있어. 아니, 가시밭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시를 이렇게 성장할 때마다 꽂아줘. 어디다 꽂아줘요? 마음에다가 콕콕 쑤셔. 콕콕 쑤셔. 그래서 상처 없이 결핍 없이 큰 자녀들을 보면, 이야, 걔 아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부모가 진짜 훌륭해 보여. 성장하면서 상처와 결핍을 다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그 가시들을 계속 가시 숫자를 늘리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기에는 온몸이 가시야. 그거 뺐다가는 이미 4살이 돼 있어서 죽을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가시가 변하여 복음이 되면 돼요. 말씀이 되면 돼요. 그게 일체형이 되면 면류관이 된다고요. 그게 머리에 씌워요. 왜 하필 또 머리에다 씌우지? 팔에다 씌울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다 씌우는 거예요.